27번은 계속해서 이어서 접속사 파트에서 대세 쓰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 이쯤 배웠나? 여기까지 배웠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like that 또는 I like that book 하고 관로하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 I like that 이랬을 때 저 것이니까 이땐 지시 대명사라 그랬고요. I like that book 하면 지시 형용사라 그랬어요. 어떤 책? 저 책. 어쨌든 둘 다 지시사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뭐 쓸 것 같아요? It's not 저 이제 설설 더워지니까 선생님 에어컨 틀어요? 그러면 It's not that hot. 야! 전기 켜야 돼.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 그래서 얘는 뭐? 어찌씨 very랑 비슷한 뜻이다. It's not so hot. It's not very hot.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요? 3번에는 이거 쓰겠죠? 뭐겠어요? 순서대로 I know that 뭐 할까? I am pretty 이런 되겠죠? 됐습니까? I know that I'm pretty. 그리고 옆에다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공주병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접속사 되시고요. 접속사 대해서 이과에서 중요 집중적으로 다루었고요. 그더 3번에 더할 얘기 있는데 4번 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배운 건 뭐가 있나요? 뭐 이제 순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죠. I know로 똑같이 시작할까? I know that girl who 하고 나서 M is R 중에 뭐 쓸까? is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who I know that girl 그거 말고 딴 거 하자. James 쓰고요. likes 이렇게 I know that girl who James likes. 대신데요.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at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3번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4번 하고 나서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두 개 밑줄 치고 얘들 둘의 공통점은 왜죠? 생략 가능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절대로 접속사 대시 생략 가능하다고 가르쳐준 적 없어.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무슨 어로 사용됐을 때, 그렇죠. 목적어일 때.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많다 그랬죠. 뭐,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어머 무서워 하면서 때려잡으라 했습니다. 좀비. 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우고 있는 아마 이렇게 쓰겠죠. It's so hot. 그 다음에 뭐 쓰겠어? That I asked. It's so hot. 뭐 현재 시제 해야 되겠네. I ask the teacher. 다음에 뭐 쓸까? It's so hot that I asked the teacher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건 되겠죠. 그쵸? It's so hot that I asked the teacher to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래서 이러한 대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so that 구문 배웠죠. 그래서 너무 더운 게 뭐고? 원인이고. 그래서 여기에 ask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ask A to 잖아요. ask A to 하면 A에게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뭐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에어컨 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다? It's not that hot. 됐습니까? 자막! 됐습니까? 더우면 제가 못 참아서 먼저 켤 거야. 됐습니까? So that 꿈. 그 다음에 이외에 남아있는 거 한 몇 개 더 있다? 6번하고 7번하고 8번 정도까지 남아있다. 뭐 동격의 that,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I believe that you didn't tell a lie. 누가 뭐 한답니까? 내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hat you didn't tell a lie의 뜻이 뭐니까 네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1, 2, 3, 4, 5 중에 뭐예요? 그렇죠. 3번이죠. 접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that에다가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tha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that은 that 또는 생략,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쓸 수 있는 건 없죠. 여기 뭐 which니 who니 이러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야. 그 다음에 seaweed is food that comes from the sea. seaweed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해초죠, 해초. 그렇습니까? 뭐 김이나 미역 같은 거겠죠. 해초. 그러면 이걸 통해서 weed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얼른 업어가면 되겠네요. weed가 뭐겠죠? 풀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seaweed는 뭐다? food다. 어떤 바다에서 온. 됐습니까? 그러면 인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얼른 얘 쳐다보면 되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왜? 주격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물어보면 얼른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죠. which 또는 that 생략은 불가능. 그럼 이런 걸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고, 주격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사항은 뒤에 뭐가 나타날 건데? 동사가 나타날 건데 그 형태 후드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리고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팩트를 얘기하니까 it이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come의 형태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꼭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reason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air 하고 있네요. 이게 뭐 긴 글에서 가지고 온 거라서 뭐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 치우고 people keep polluting water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pollute, polluting은 pollute로부터 왔고요. pollute의 뜻은 오염시키답니다. 그럼 people keep polluting water의 뜻은 사람들이 물을 계속 오염시킨다. 수질 오염식을 계속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잘 쳐다봤더니 여기에다가 it 또는 뭐 the thing 뭐 하여튼 명사 뭐 아무거나 찔러 넣을 자리가 없죠. 그 말은 얘가 어떻다는 얘기고, 그렇죠, 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되겠죠. 그럼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물을 계속 오염시킨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물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긴 글에서 떼와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옆에다가 그러면 관로하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접 이곡으로 보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목적어 아니잖아. 분명히 보호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겉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해석했습니까? 보호라는 거 그때 눈치채고 생략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뭐 어쨌든 접이에요. 그럼 이제 2번이 가능성 높으니까 삼각형하고 Henry said that he was doing well in the college. 헨리가 뭐 했습니까? 말했죠?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매우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죠. Where? 대학교에서. 그가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관로하고 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대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What did Henry say?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say 동사의 목적어죠. 타동사 say에. 그래서 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nry said he was doing well. 그 다음에 it is necessary. necessary도 알려드렸죠. necessary의 뜻은 필수적인 이라 했어. 동사형이나 명사형은 뭐다? need. 그렇죠. need라고 했었죠.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것. 동사, 명사형, 형용사형.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형광벤치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얘보고 얘보고. 얘보고 가져오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죠. 필수적이다 라고 던져놓고 뭐가 필수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directions의 뜻은 지시사항이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지시사항. 그래서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인데?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그가 지시사항을 follow. 뭐하다? 따라야만 하는 것. 그가 지시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건 필수적이야. 꼭 해야 될 일이야.
지시사항 꼭 따라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요 옆에다가 관로하고 뭐라고 쓸 거고, 접이라고 쓸 거고,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생략할 수 없냐? 목적어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만날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순형입니다. 관로 보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파트의 제목이 뭐라고요? 접속사죠. 됐습니까? 만약에 뭐 since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뭐 삼각형을 줬어. 그렇죠? 그럼 that한테는 삼각형 똑같이 줄까요? 없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또 다른 각 별표 할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겠죠. 지금 뭘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마크를 한 겁니까? 얘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죠. 이 파트에서 무슨 절을 이끌고 다닌다? 부사절. 얘만 명사절. 됐습니까? 근데 형용사절은 왜 없다? 관계대명사에서 했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뭐 since에다가 1 이라고 쓰고 말까? 2도 해야 되겠죠? 네. that은 뭐 8 해야 되겠고, 1, 2, 3, 4, 5, 6, 7, 8 그 중에 세 번째 거 여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밑에는 뭐라고 쓸까? 번호 몇 개 쓸까? 1, 2, 3. 뭐 배웠냐? 언제 제일 먼저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고 있는 뭐뭐 할 때 시간의 부사를 배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였더라? 관계, 부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when도 이제 세 가지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do는 숫자 몇 개 쓸까? 하나 쓰겠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이따가 이제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하나 더 쓸 거예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이상한 이름.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엄청 추웠어! 그쵸? 빨가벗고 밖에서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요. 그쵸?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요. 그거 두 개를 붙일 때 쓰는 거죠. 엄청 추웠지만 나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고 났다. 됐습니까? but 대신 쓰는 도였죠. 위치는 마치 because하고 so의 위치가 달라지듯이 though하고 but의 위치는 달라진다고 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 여러 개 썼는데 그 중에서 since만 얘기를 안 했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since의 뜻은 그렇죠.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고요. 뒤에 것도 올 수 있다 했고 누가다도 올 수 있다 했어. 그 말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왜니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일 때 조심해야 될게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니까. 자,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요. 그렇죠. since I was 10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I was 10은 여기 쿡 찍었는데 when I was 10 하면 그냥 쿡 찍고 끝나요. 내가 10살이었을 때니까. 근데 since 붙이니까 과거에 찍고 나서 현재까지 쭉 긁어 온다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의 두 번째 뜻은 뭐 대신 쓰는 뜻? 그렇죠. because 되죠. 요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승빈아? 네. 됐습니까? 앞에서 틀렸었지. Can you take the garbage out? garbage가 뭘까요? 그렇죠. garage. 참, 옛다 차고. 됐습니까? garbage. 쓰레기입니다. 또 garbage라고. 이거 갈비지? 이러면서 먹으면 안 돼요. 재미없다. 쓰레기 쓰레기 waste, trash 같은 단어입니다. 차고라고요? garage는 차고, garage는 차고, garbage는 쓰레기. 저 뭐 여러분도 혹시 뭐 애플 바 계시면은 뭐 그 애플 거만 좋아하는 애들 뭐 아이패드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깔리는 앱 중에서 뭐 가라지 밴드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그 음악 만드는 음악 만드는 앱이에요. 음악 만드는 앱인데 왜 가라지 밴드냐면요. 뭐 미국에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유명해진 여러 밴드들이 뭐 처음에 이제 돈 없을 때 그렇죠. 돈 없을 때 연습실 마련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부모님 가라지에 몰래 들어가갖고 연습하고 그래서 뭐 그런 앱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고 가라지 밴드라고 불러요.
자, take out, take out.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take it out 밖에 안 되겠죠. 이어 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The garbage is then take out the garage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can you, 여기에 뭐야? 여기에 can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여기 일본의 can you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부탁하는 거죠. 이거 behave부터 아닙니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다? 부탁이죠. 요청. 부탁 요청이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줄래? 됐습니까? Are you able t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좀 바깥에 내다 줄 수 있겠니? 그럼 뒤에 붙을 말은 you leave의 뜻이 네가 떠나다고? 그렇죠. When you leave 하면 되겠죠. 네가 떠날 때, 나갈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이고요. 뭐 버르장머리 없는지 조심하세요. 버르장머리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는 건 미래이지만 when you will leave 해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뭐 여기에 뭐 the house was destroyed, no one was hurt 하고 있어. 그러면 분위기상 이 일단 원형을 물어볼까요? destroy의 뜻이 뭘 것 같아? 오케이. 붕괴하다. 부수다겠죠. 부수다. 그렇죠.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 무엇 무엇을 파괴하다, 부수다. 근데 얘가 생긴 게 이렇고 여기에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면 부수다를 입장 밖에 어떤 시의 뜻은 뭐겠다? 부서진, 파괴된. 오케이. 집이 파괴를 했겠어요? 파괴를 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 밖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의 뜻은 그 집이 파괴되었다라는 얘기고요. No one was hurt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도 안. 그렇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hurt의 3단변신 hurt. 몇 번째 녀석이겠다? 세 번째 녀석이겠죠. 근데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되냐? No one hurt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hurt는 다치다도 hurt고 다치게 하다도 hurt인데 얘는 무슨 뜻에서 다치게 하다의 뜻에서 세 번째 녀석 된 거예요. 뭐 이런 걸 보고 자동사 타동사를 다 하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change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됐습니까? 그것처럼 hurt도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치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도가 들어가면 딱 맞겠죠. 비록 파괴되었지만 아무도 안 다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necessary가 뭐라고요? 필수적인. 됐습니까? 그러면 필수적이다. That we should help the homeless. homeless가 뭐겠어요? 집이 없네.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필수적인 일이다. 그래서 얘는 겉 만드는 대시 필요하죠.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대시고요. 그 다음에 반갑죠? 인사했어요? 아니요. 인사해야지 얼른. 됐습니까? I have heard nothing of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heard nothing of him.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내가 뭘 물어보겠죠 이거. 그렇죠. 내 쪽 뭔지. 됐습니까? Since I came her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잘 보세요.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그러면 I have nothing, I have heard nothing of him의 뜻은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들은 게 없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 내가 여기에 온, 여기 온 뒤로는 그 사람 소식 전혀 못 들었어.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여기에 여기서 since I came her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How long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계속 적용법이죠. 학교에서 완료 시제 다 끝났죠 이제?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시작은 했나요? 아직 읽어 하고 있어요. 아직 읽어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도 얼른 합시다. 자, 그다음 칼질환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할 때 좀 친절하네요. 이런 거 안 써놓는데 저 안 써놔가지고 우리가 관로하고 맨날 이렇게 썼는데 얘는 써놨네요. 이 파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래서 뭐가 두 번 나온다고?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죠.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사용됐을 때 이게 없어도 보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if you don't leave now you will miss the train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단어로 하라 했으니까 이거 if no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 버르장머리 없으면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unless 해석할 때 you leave는 네가 떠난다지만 unless you leave 하면 떠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 안에 뭐 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해석할 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learn English because it is used everywhere 됐습니까? 맞죠? it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보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주절이면 다로 해석되겠죠? 그러면 you should learn English는 너는 영어만 한다 그럼 because it is used everywhere의 뜻은 그것이 어디서든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든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English 대신 왔고 use의, 뜻, use의 뜻이 뭔데? 사용하다인데 영어가 사용해요? 사용되어요? 그래서 뭐 밖에 무슨 시 쓰고 어떤 시니까 비동사 넣어서 사용된다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English because English is used everywhere 됐습니까? 예, 묘가 뭐 사용 여기저기서 다 사용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저도 영어 많이 쓰는데요 뭐 해외에서 물건 직구해 가지고 고장나면 야 이거 좀 고쳐줘 어? 어? 뭐 우리말로 쓰면 되겠어요? 아 번역기 돌리면 되죠 그쵸 번역기 돌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 그러니까 뭐 물건 주고 받는 거니까 뭐 송장 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송장 이렇게 쓰면 아마 corpse라고 발음할 걸 corpse 이렇게 쓰죠 corpse 시체 송장 corpse 내가 원하는 건 인보이스인데요. 인보이스가 아니고 송장 번호를 알려주세요. 카파고 돌렸더니 시체 번호를 알려달라. 오케이. 그래 맞아요. 카파고 돌려도 돼. 카파고 돌려도 되는데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막 그대로 카파고 돌려갖고 딱 보내면 받은 사람 깜짝 놀라겠죠. 시체 번호? 뭔 소리야? 말하면서 인보이스 넘버인데 콥스 넘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English is used everywhere.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 보면 because 앞에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영어가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게 네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because하고 so는 달라집니다.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오지만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옵니다. 사용되기 때문에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가 주절과 종속절의 위치가 바뀌고 있죠. 그니까 English is used everywhere 모두 사용돼 이게 원인이고 썼었죠 그니까 배워야만 한다 그 다음에 I read a book before I fall asleep 보통 다들 하는 거죠? 습관이죠 습관 나의 습관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쓰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니까 난 독서 안 되죠 before I fall asleep 내가 뭐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막 여기다가 막 after 써놨는데 여기다 after 쓰면은 어디에 뜻이 바뀐다? 여기에 뜻이 바뀝니다 그러면 뭐 한 다음에? 잠든 다음에 뭐 한다? 책 읽는다 말이 됩니까? 막 after 있다고 뭐 after의 뜻을 뭐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뭐 I read a book after I fall asleep을 막 내가 이거 after도 있고 I read a book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내가 독서한 다음에 잠든다 어디가 틀렸지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접속사가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뒤에 오는 주어 동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fall asleep 잠든다 after I read a book 독서한 후에 독서하다가 잠드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추진 부분 관로 안에 말을 바꿔서 다시 쓸 때 반갑죠? 그렇죠? 뭐 여기다가 이제 NR을 다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아니 안만 길어봐도 하다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 her 뭐 아주 이렇게 쓰자. her sis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가 주어로 사용되면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주니까 여기에 she is 하고 있죠. 됐습니까? 뭐 둘 다 she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they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전달하는 내용은 자 이 문장의 뜻은 애나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자 형제까지 뭐에 관심 있다? 드럼 연주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내용은 이거 B로 시작하는 뭐 쓰는 거하고 똑같다 했죠? 네. 그쵸? 뭐였죠 그게? 일단 아 그거부터 B로 시작하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Her sister as well as Anna 하면 안 되겠죠? Anna's sister as well as Anna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둘 중에 한 명만 관심 있단 말이야. 둘 다 관심 있단 말이야. 둘 다 관심 있단 내용은 그러니까 뭘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데 both Anna and her sister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때는 are 써야 된단 말이죠. both Anna and her sister are interested in playing drums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다르고 내용은 여기에 her sister가 관심 있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있네, 보스 쓰라고. 아이고, 그 문제 냈네.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뭐를 눈 뜨고, 막, 부릅 뜨고 잘 봤다? 요거 쌌는지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either 썼습니다. either. 자, 이거는, either를 쓰면 사실 내용이 막 바뀌네요. 이거 내용이 막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네요. 자, either Anna or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일단, either A or B 누구한테 맞춘다? 얘한테 맞춘다고요. 해석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녀의 either Anna or her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의 뜻은? Anna와 Anna의 sister 둘 중 한 명이 관심 있다 했어. 자, 뭐 또 이거 그릴까요? 어? 뭐? 아 그거 her sister as well as Anna 이거라 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표현은 Anna's sister as well as Anna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라 했었어요. 조심해야 될 건 Anna's sister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어쨌든 뭐 Anna한테 맞춰줘도 is고 Anna's sister한테 맞춰줘도 is긴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neither Anna or her sister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가까운 놈한테 맞춰주고 해석은 뭐다? 둘 다 관심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either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쵸 뭐 이렇게 쉼표하고 그 다음에 쓰는 either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기 꼭 뭐가 있어야 된다? not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m not cold A가 I'm not cold 했어. 나 춥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B도 안 추면 뭐라 그런다? I'm not cold either 해야지. I'm not cold too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한 역시 그래서 not 블라블라 either 해서 또한 아니다 라고 할 때도 either를 쓴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5번 6번 문제 뭐 A와 B의 두 문장 한 문장 쓰기죠.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접속사니까 두 문장 한 문장 하라는 거 나오겠죠 서술형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빈칸에 뭘 넣으라랍니다. 자 그럼 everybody knows it 뜻은 뭐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 되죠. 네. 좀 이따가 요거 물어보겠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다. Antarctica is a continent. 그래서 안탁티카가 뭐니까? 남극이니까 남극은 뭐다? 컨티넌트가 뭘 것 같아요? 빙하? 빙하! 오우 가까워지고 있어. 대륙 대륙 대륙. 그러니까 앞 A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뒤에 문장은 남극은 대륙이다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모든 사람들은 안다? 남극이 대륙이라 그것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바로 쓰면 되겠네요 답은. 됐습니까? 얘 없애고 여기다가 that 쓰고 괄호 하면 되겠죠. Everybody knows that Antarctica is a continent.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남극이 대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면 정말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식을 얘기했어요. 남극이 대륙이면 다 알고 있었잖아. 그쵸? 북극도 대륙이죠. 그렇죠. 눈치챈요. 북극에는 땅이 없습니다. 네. 바다만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ut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자, 요 문장에서는 좀 이따 뭔 얘기할 거냐. 여기에 어딘가 뭐가 생략됐는데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이 문장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 네, 여기 뭐가 생략됐죠.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당연히 뭐 생략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also desert. It is also desert. 이 단어 약간 신기한데요. 여기에 강서를 두고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인데요.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면 얘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에 소리가 못 나고요. desert 이렇게 됩니다. desert. desert. desert라고 읽으면 얘는 버리다 라는 뜻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도 그런데요. 이 단어를 use라고 읽으면 사용하다인데요. 얘를 use라고 읽으면 사용, 이용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 만한 단어 뭐가 있을까? 어 이것도 있네 그래.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닫다인데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친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단어예요 얘도. 됐습니까? It is also desert.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 Rarely 되게 반갑죠. It rarely lands or snow there. 뭐 ther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또 but 또 나오네. But there is a lot of wind. Okay.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그렇죠. In fact가 무슨 뜻이죠? In fact. 사실은 이 말이죠. 지금부터 뭔가 팩트를 전달하겠다는 사인이죠. Antarctica is the coldest desert in the world. 뭐 이런 거에서 봤죠? 맞습니까? And here's another strange fact. Okay,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웠죠? 요거. 맞습니까? Here's another strange fact. 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오, 깜짝이야! 이런 말하는 얘기를 하겠죠. 이랬어? 이러면서. 맞습니까? 뭐 90% of the world fresh water is there. 여기에 왜 이런 게 있는지, 왜 R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장이 안 끝났어요. 쉼표가 나왔어. You can't drink it. 됐습니까? You can't drink it. 뭐 or ic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됐습니까? 일단 fresh water가 뭘까요? fresh water. 이거 반대말은 뭐 물론 그렇게 단어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 반대말은 dirty water 이런 게 아니고요. salty water입니다. 오케이. salty water. 그러면 얘를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해석하면 해수라고 하겠고요. 빙하. 얘는 취하수? 민물이라고 하죠, 민물. 그니까? 민물. 됐습니까? 그니까 바닷물 빼고 나머지를 fresh water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라고 물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만, 민물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뭐가요? 요거. S요? Every는 단수. 그렇죠. Every 뒤에는 뭐, 북스머니, 북밖에 못 오고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Every 뒤에는 셀 수 있, 두 가지 조건입니다.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안다지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번 시험 범위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 뭐가 날라갔잖아.
자, 모든 사람들은 남극이 대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but 그러나 t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일단 무슨 뜻이야? T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렇죠.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지금 끊어 있게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됐네. 어떤 something이 있다고? You do not know 하는 something이 있다고. 여기에 찔릴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you do not know it 할 수 있죠.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저 앞에 뭔가? 대시 뭐 됐다? 생략됐다. 이 that 뭐 한 대시다? 이거 했는데도 몰라요? 어떤 뭔가가 있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관계대명사잖아. 됐습니까?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니까 생략된 거예요 지금. 어떤 something이 있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연결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는 다 알고 있는데 Antarctica is a continent라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지롱. 모르는 something이 있지롱. 됐습니까? 그러니까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니들이 잘 모르는 거 얘기할 거니까 이런 거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also desert에서 it은? 안탁티카 대신 왔죠. 그러니까 안탁티카 is also desert. 그래서 여기 also가 왜 붙었냐면요 continent is a desert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also를 붙인 거죠. 그것은 또한 뭐이기도 하다? 사막이기도 하다. 대륙인데 사막이래요. 사막의 특징은 뭐 잘 알죠. 그렇죠. 건조하고 그런 거 그렇습니까? 비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내리죠. 그러니까 얘기 나옵니다. 뒤에 이어서. 그래서 it rarely rains or snows there.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여기 이런 거 보여요? 그러면 얘 뭐겠다? 비인 층이죠. 똑같이 생겼죠. It is also desert 이라고. It rarely rains or snows there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안탁틱 얘는 인칭 대명사고 얘는 비인칭 주어죠. 뒤에 뭐 하고 있으면 날씨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rarely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뭐였다? hardly seldom 무슨 뜻이었더라? 오케이. 이거 같이 배운 게 never 거의 않는 있죠. 얘가 hard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심하게 아니라 했어. 심하게는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내 안에 not 있다 빈도 부사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빈도 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it doesn't rain or snow there 이렇게 하면 아예 안 온다는 얘기고요.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거의 안 오니까 doesn't not 대신에 또는 never 대신에 hardly seldom rarely 있었습니다.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야 이거. 됐습니까? 부정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 그럼 대열에 대한 얘기 in Antarctica. Antarctica. In Antarctica. In Antarctica. In Antarctica. 소리 내줘야죠. C가 있으니까. In Antarctica. 됐습니까?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거의 거기는 남극에는 눈비가 안 내린다고요. 근데 또 벗도 나왔어. 됐습니까? 아까 눈비는 별로 없지만 뒤에 이런 얘기도 there is a lot of wind. 그래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얘 얼른 쳐다보고 멋지라 하면 되겠죠. 윈드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바람은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까? 눈비는 거의 안 내리지만 바람은 심해. 바람이 많아. 그래서 in fact 나왔습니다. actually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Antarctica is the coldest desert in the world. 이런 걸 보고 무슨 급 표현? 최상급 표현이라죠. 가장이니까. 그래서 남극은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대륙이다 라는 말 대신에 가장 차가운 사막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nd here's another strange thing. 여기에 another 쓴 이유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만 이게 긴 글에서 잘라왔으니까 여기에 사실은 뭘 얘기할 거다. Strange fact를 더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떼온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또 다른 뭐가 있다? 이상한 사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이란 말을 쓴 거는 Strange fact를 앞에서 하나 얘기했겠죠. 그게 뭔데요? 그렇죠. 사막이라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남극하면 뭐 떠오르는 게 눈이 쌓여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사막일 거라고는 별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남극 춥지 않아요. 추운 사막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추운 사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또 얘기하는 거라 했고. 그럼 여기에 이게 해석해보면 뭐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민물의 90%가 근데 여기 쉼표잖아. 그럼 일단 이게 이 파트의 제목이 접속사니까 우리가 일단 다라고 해석한 다음에 다짜 떼버리고 여기 뭐 넣으면 자연스럽다 이거 하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주어 동사 또 나왔어. 몇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냐면 세 문장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주절은 어디 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라고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접속사가 붙었잖아. 다짜 떨어졌을 거고 여기도 접속사가 붙었잖아. 다짜 떨어졌을 거야. 얘만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이게 주절이죠.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너는 마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부분 다짜로 해석하고 다짜 뗄 거지만 어쨌든 다로 해석하면 전 세계 민물의 90%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있다. 너는 마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이 몽땅다. 얼음이다. 그러면 이 단은 조금 빼기가 쉬운 것 같네요. 이 빼버리고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Because, since, as. 그렇죠. 마음에 드는 거 나 같으면 이거 쓰겠다. 됐습니까? As is all ice. 모두 다 얼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앞에는 전 세계 물의 민물의 90%가 거기에 있다는데 다짜 떼버리고 뭐가 좋을까?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 쓸래? 그렇죠. 당연히 그거 고르겠죠.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하기 싫어하니까. 됐습니까? No, 90% of the world fresh water is there. 비록 전 세계 민물의 90%가 거기에 있지만 마실 수가 없어. 왜 못 마시는데? Because it's all ice. 다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 녹여 먹으면 되나요? 그래서 녹여 먹으면 되죠. 그렇죠. 씹어 먹으면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워터는 드링크 하는 게 아니고 eat 해야 되겠죠. 그렇죠. chew and ea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틀리셨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왜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뭐냐 이게 that을 붙였을 때 암만 길어봤자 뭐다? That, 여기다 that을 붙였을 때 암만 길어봤자 뭐다? it이죠 it. 남극이 대륙이라는 것 그것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또 쓰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대신 두고 왔는데 대신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관로 하는 건 참 칭찬받을 행동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 없어요? 예? 이건 왜 안 해요? 뭐를 안 해? 이건 왜? 아, 이건 왜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럼 몇 개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보셨어? 6개 되었어요. 6개 들렸고 맞아요. 네, 맞죠? 버스터에 뭐예요? 어, 몇 개? 3개고 몇 개? 와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예, 아, 예. 자,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은
품사별로 C별로 나눠놨습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C별이라 그랬어 나는. 네. 됐습니다. 한번 먼저 이듬씨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듬씨를 쭉 살펴볼 때요, 이게 우리가 머리말과 영어의 차이가 그거니까 이게 셀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셀 수 있다면 복수 형태가 뭔가 이런 것도 쭉 생각할 겁니다. 뭐 여기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들인데 여기는 뭐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먼저 activity입니다. 활동. 그러면 얘의 동사형은? act. 그렇죠, act죠. 형용사형은? active. 됐습니까? 그 말은 act의 뜻은 뭐다? 활동하다 하고 active는 활동적인, 활발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이런 뜻이에요. activity. 그 다음에 activity는 셀 수? 있으니까 on activity.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네 가지로 쓰이겠죠. on activity, activities, deactivity, deactivitie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복수형은 is, y를 i로 고치고 es, activities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feteria, 뭐 구내식당.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식당을 cafeteria라고 합니다. 또 구내식당이라고 부르면 좀 없어 보이는데 cafeteria라고 부르니까 있어 보이네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셀 수 있고 어 cafeteria, cafeterias, 더 cafeteria, 더 cafeterias로 쓰이겠죠. 다음 cartoonist, 만화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알아둬야 될 게 cartoon입니다. 여기서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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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 있는 거 이거? 네. 여기에 강세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cartoonist가 아니고요, cartoonist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cartoon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음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모음 개수가 음절이 모음이 몇 개 있냐가 음절이거든요. 3음절 단어인데요,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단어 캐릭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등장인물이란 뜻으로 만나볼 건데요,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특징, 성격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런 걸 보고 다의 어라고 하는데요, 실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문자란 뜻인지 특징, 성격이란 뜻인지 등장인물이란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뭐 여기에 보니까 뭐 카투니스트, 웹, 뭐 카툰, 뭐 웹툰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등장인물이란 뜻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Chinese character 한번 볼까요? 중국 한자죠. 한자, 한자. 중국의 문자를 얘기했으니까 한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clothes, clothes는 옷이란 뜻이고요, 얘는 이제 생긴 거 자체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같은 의미는 뭐가 있고 clothing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할 단어로는 clothes가 있습니다. clothes, 얘는 무슨 뜻이다? 천, 옷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이 마우스죠. 다른 먼트고요. 얘들 복수형은 뭐죠? ES 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예요? 클로스 이렇게 생겼는데 옷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착각을 하게 되냐면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이 ES인갑이다 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단어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그냥 S 쓰면 됩니다. ES 쓰는 건 스즈, 시치 소리 나면 났을 경우인데 TH는 스즈, 시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나 즈 소리 나죠. 혀를 살짝 무는 소리. 번데기 발음. 노홍철이 스 발음 못해서 맨날 하는 거. 그러니까 싸이다, 싸이다 무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코워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단어 앞에 코가 붙으면 함께, together 라는 의미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뭐 코오퍼레이션, 협동 뭐 이런 뜻이고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 워커는 일꾼인 거 알죠. 근데 코워커 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together 라는 의미를, 이런 걸 보고 접두어라 합니다. 접두어.
어떤 단어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이런 접두어의 대충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코가 붙어 있네, 뭔가 함께 뭘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서 모르는 단어에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뭐 어떤 단어에 뭐 프리 뭐 이런 거 붙어 있어. 프리 뭐 prepare 뭐죠? predict는 모르고 뭐. 이거 prepare는 준비하다고요. predict는 예상하다, 예측하다거든요. 그러면 pre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의 접두야, 접두어. 그러니까 미리 이런 뜻이야, 미리 앞서서. 이런 접두어들도 많이는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단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점점 중요해집니다. co-worker 당연히 셀 수 있을 거고, a co-worker, co-workers, the co-worker, the co-workers. 그 다음에 danger. danger는 명사입니다.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dangerous는 무슨 형태다? 형용사 형태입니다. 자, 근데 dangerous의 뜻은 위험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위험에 처한 이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위험한 동물하고 위험에 처한 동물은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에 처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에 처한은 in danger로 뒤로 가서 붙입니다. animals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동물들이라는 뜻이고요. dangerous animals 하면 위험한 동물들이라는 뜻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는 dangerous animal입니까? animals in danger입니까? 고래가 위험합니까? 걔들은 플랑크톤 정도 먹는데? 사람 잡아먹는 고래는 잘 없죠. 곰고래 이런 것 빼고는. 그러니까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니까 걔들을 보고는 animals in danger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aphic novel. 그래픽이란 단어하고 노블을 합쳐놔서 노블은 소설인지 알고 계셨고요. 그래픽은 그림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림이 있는 소설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anitor 관리, 문지기인, 경비원이란 뜻이고 마찬가지 셀 수 있고요. janitor, janitors 직업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jeans, jeans 뭐 청바지란 뜻인데 뭐 여기서 조금 확장해보면 청바지 한 벌을 뭐라 그런다? 오케이. 자, 이거 진수니까 여기다가 진수 하면 되겠죠? 되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청바지 한 벌은 뭐라 그런다? pair of jeans. 이렇게 표현하죠. 쌍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것들은 a pair of gloves, a pair of shoes. 됐습니까? 왜? A pair of glasses 이렇게 합니다. 자, 진즈는 안만 길어봤자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내 안경 어딨지 할 때 Where are my glasses야? Where is my glasses야? 그렇죠. Where are my glasses 해야죠. Where are my jeans? 내 청바지 어디 갔어?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거. 뭐 바지에 한쪽 다리 떼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렇습니까? 항상 복수형. 네, park ranger 공원 경비원이고요. 그다음에 스쿠터고요. skill 하면 뭐 기술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어휘를 좀 확장하면요. skillful이 뭘 것 같아요? 스킬풀의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뷰티풀하고 똑같죠? 그렇죠? 형용사고 그건 뭘까요? 그렇죠. 기술이 있는, 실력이 있는. 스킬풀, 실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숙련된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슈퍼히로가 있는데 슈퍼히로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고 복수형은 뭐 쓴다? ES 쓴다는 거. Superheroes.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네. Talent. 뭐 한국 사람들이 Talent 들으면 TV에 나오는 배우를 보고 Talent라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보고는 Actor나 Actress라고 해야 되고요. Talent는 재능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Gift죠. 네, 무슨 뜻도 있고 선물이란 뜻도 있고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휘 확장 탤런티드가 뭘까요? 탤런티 그렇죠. 재능있는 같은 말은 기프티드 재능있는입니다. 선물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he is a very gifted singer. he is a very talented singer. 재능있는 가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시와 어찌 시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 나왔으면 이거 어찌 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 자, adventurous의 뜻이 모험심 강한이죠. 그러면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쓰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adventurous girl 이렇게 쓸 수 있고 she is very adventurous 이렇게 동사처럼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 나왔습니다. adventure 됐습니까? 얘는 명사 모험 됐습니까? 뭐 adventurous, adventure 스펠링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OUS 붙어서 형용사 된 거 본 거 같은데? danger 그렇죠. danger, dangerous, adventure, adventurous 뭐 이런 것들 같이 모아놓고 머릿속에 정리해놓으면 시험 문제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잘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드벤처, 어드벤처러스 그 다음에 뭐 데인저, 데인저러스 액티비티 액티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메이징 놀라운인데요 뭐 같은 말은 surprising 하고 비슷한 뜻이래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내가 그냥 안 지나가고 뭐 할 것 같지 않아요? 뭐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amazed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amazed 하고 비슷한 말은 뭐겠다? surprised 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 할 거냐? Amazing movie일까? Amazed movie일까? Amazing movie. 그렇죠. Amazing movie를 보고 I am amazed. 그래서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고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mazing의 원래 모습이 뭐였겠다? Amazed겠죠. 그럼 Amazed의 뜻이 뭐였길래? 얘가 놀라게 하는이라며. 그럼 얘는 놀라게 하다겠죠. 됐습니까? 감동시키다, 놀라다,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ing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가서 어떤 시 된다 했습니다. amazed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amazing은 놀라게 하는, 놀라운. 그럼 amazed는 amazed의 몇 번째 녀석일 때에 대한 얘기다? 세 번째 녀석일 때겠죠. 입장 바뀐 어떤 시, 놀라게 하는 것을 당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surprise의 뜻은 뭐겠어요? surprise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동사로서의 뜻은? surprise 응. 얘가 놀라게 하는 이라며 그럼 얘는 놀라게 하다겠지. 됐습니까? 뭐 물론 명사로서의 뜻도 있지만 놀라운 것 이런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놀라게 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wesome 나왔는데요. 요거 둘이 뭐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wesome, to some 아니고요. awesome 됐습니까? 놀라운 됐습니까? awesome. 그리고 요거 가만 보니까 aw가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요? o죠. o 됐습니까? o 됐습니까? o 그러면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비교
awful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awful.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terrible하고 같은 뜻이야. 무서운. 어? 무서운? terrible. 끔찍하니도. very bad의 뜻이야. very bad. 그러니까 awesome은 이건데 awful은 이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amazing, awesome하고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great 말고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다? terrific 있죠. terrific. terrific 이거고 terrible 이거야. 됐습니까? terrific, great, amazing, aweso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terrific, terrible 이러면서 외우세요. 뭐 동생이나 언니 보고는 테러버 이러면 되겠죠. 거울 보고는 테러픽 이러면 되겠죠. awesome, amazing. 그렇죠? 뭐 언니 쳐다보고 awful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단어가 다 알려질 때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때? 내가 뭔 짓을 했다 이 단어를 소리내서 말하면서 뭔 짓을 했다 하면 단어의 느낌이 잘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늘고 보면서 awful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용사만 나오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eerfully 나왔습니다. 벌써 생긴 게 부사죠. 됐습니까? 어찌 쾌활하게 기분 좋게. 뭐 이거는 뭐 단어를 쭉 따라가면 이제 cheerful은 형용사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cheer는 동사랑 명사로 사용되죠. 동사로서는 뭐하다? 응원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명사로서는 응원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막 나를 치어를 해줘. 그러면 I am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원받은 이란 뜻이겠고요. 또 치어링도 있겠죠. 치어링 하면 응원을 해주는 이란 뜻이겠죠. 단어라는 게 하나를 알아놓고 이 치어 같은 건 되게 좋아요. 하나를 알아놓으면 다른 뜻으로 막 뭐 치어의 뜻으로 하니까 뭐 치어풀 뜻도 대충 알 것 같고 치어풀리도 알 것 같고 뭐 이런 새끼하고는 그렇죠. 이런 쌍놈의 새끼하고는 다르죠. 얘하고 얘는 추석 때 안 만난다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얘 지 혼자 막 다 해. 어떤 어찌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뭐 쌍놈이 새끼 하나 더 볼까? 이런 쌍놈이 새끼 있죠 이거. 그쵸?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lately 어찌 최근에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쌍놈이 새끼들이야 이거. 됐습니까? 짜증나잖아 그치? 그냥 또 kind kindly lucky luckily nice nicely 이렇게 쭉쭉쭉쭉 가주면 좋은데 그치?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됐습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뭐 하들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들리의 뜻이 거의 안 한다 안 하는 이런 빈도부사인지 모르고 이거 하드가 보니까 뭐 스터디 하드 할 때 받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뭐 이러니까 뭐 하들리가 뭐 아 그러면 이게 뭐 부사인데 뭐 열심히 뭐 하는 갑이다. 열심히는 뭐 열심히야. 거의 안 한 놈이라니까. 됐습니까? I study hard 하면 난 열심히 공부하다지만 I hardly study 하면 난 거의 공부 안 한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cool. cool이 뭐 물론 서늘한,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 이란 뜻도 있으니까 아이고 요렇게 쭉 모아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cool, awesome, amazing 하면 되겠죠. terrific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I'm cool. 난 멋져. I'm awesome. I'm awful. I'm awful. 안 되죠. 그렇습니까? I'm terrific. You are terrible. 그렇습니까? You're awful. 그렇습니까? 쿨, 멋진 이란 뜻이고 그 외에도 뭐 서늘한 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사로 사용되면 뭐겠다? 콜드가 감기라는 명사의 뜻이 있는 거고요. 쿨이 동사로 사용되면 멋지다? 시키다. 됐습니까? 냉각시키다. 차갑게 만들다. 그렇죠. 쿨러라는 단어가 있죠. 냉장고, 냉각기. 그래서 이게 서늘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키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런 거 보고 다의어라 하고요. 다의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로 사용됐는지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이어집니다. nervous 형용사로서 어떤 불안해하는 있습니까?
뭐 비슷한 단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W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렇죠. worried죠, worried. 걱정하는. worried, nervous. 뭐 이외에도 이제 학년 올라가면 뭐 anxious. 뭐 이런 단어들도 알아두셔야 돼. anxious, worried, nervous. 됐습니까? 뭐 desperated. 표정이 desperated 하네요. 오케이. desperated 뭐 이런 거 있죠. desperated. 됐습니까? 절망적인 뭐 이런 거. 나 영어인 줄 알았네. OTL이 OTL. 그 힘이 뭐예요? OTL 몰라? OTL. 내가 OTL 해줄까? 자, 아이고. OTL. 그래? 그래서 O T L 좌절. 아, 그 힘이 있네. 됐습니까?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좌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once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한 번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1번, 2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 번, 한때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면서 살짝 예방접종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접속사도 됩니다. once 뒤에 주어동사가 오면 일단 뭐뭐 하면 once you arrive in 서울 call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네가 서울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때 한번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ecial은 뭐 잘 안 단어죠. 특별한 뭐 special menu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떤 메뉴? 스페셜한 메뉴. 그 다음에 suddenly 어찌시죠? 어찌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sudden attack 어떤 공격? 공격스러운 공격. suddenly attack 하면 안 되겠죠. attack이 명사니까 형용사 sudden attack. 그 다음에 뭐 he came in suddenly 그가 갑자기 들어왔다. 됐습니까? 뭐 갑자기 아빠가 뭐 방문이 확 들어오면 그렇죠. 막 짜증이 이빨이 나죠. 그렇죠. 쳤쌤 놓고도 안 한 거야. 매장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맞습니까 혹시? 그 정도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뭐 아예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치? 그래서 막 하고 안 누르시나? 네? 아니 그렇게 해도 저는 아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그렇죠. 왜 뿔릴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한 확 들어오십니까? 술 한 잔 탁 드시 아 술 잘 안 드신다 그랬지? 술 잘 안 드신다 그랬지? 술 잘 안 드신다 그랬지? 술 좀 드십니까? 그럼 술 한 잔 하시고 확 들어오셨네. 우리 안에 뭐 하나 보자. 저도 가끔 그런다. 됐습니까?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아빠 술 취했으니까 피하고 보자. 그런 적 없어요? 아, 엄마가 무시 그러십니까? 좋네요. 얼마나 애정이 넘치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도 안 그래요? 네. 네가 나중에 스무 살 되면 한 번씩 해. 됐습니까? 동생 방에 가서. 야! 너 뭐해! 너 지금 말이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슈퍼. 아까 슈퍼 히어로 나왔고요. 슈퍼의 뜻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대단한 이런 뜻입니다. 뭐 슈퍼맨으로 많이 만나봤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징글징글리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찌십니다. 아까 서프라이징은 놀라운 일이었고요. 아까 전에 surprising 하고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뭐 본 거 같은데 awesome. awesome도 있었고 또 T로 시작하는 이상한 것도 있었죠. 트래픽 아니고요. 트래픽 트래픽? 얼마 전에 여러분들 트래픽도 만났죠? 이건 또 뭐였더라? 이거는 교통상황이라고 했어요. 교통상황 트래픽 트래픽 라이트가 신호등이라 했었죠. 트래픽은 교통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트래픽 라이트 교통 신호. 테러픽 멋진이고 테러블은 우. 그렇습니까? 오풀. 그렇습니까? 왜 집에서 그렇게 공부하라니까? 아싸. 오풀. 여기서 이제 동생 옆에 앉혀놓고 거울 옆에 놔두고. 어메이징. 오풀. 테러블. 그렇습니까? 언니 옆에 서요. 아마 듣지 않을까?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테스트 해봐. 못 알아들으면 엄마 딜러 버려. 지금 고1들 내 진짜 단어 애들이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언니 고1이고 그 단어가 이제 내가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외워야 할 단어가 막 너무 많으니까 막 애들이 퍼지던데. 포기까지는 아니고 퍼지더라고. 얼마나 많으세요? 어? 얼마나 많냐고?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매일 살짝 말씀드리면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매일매일 한 뭐 최소한 40단어? 30단어 정도는 매일 외우셔야죠. 매일매일이요? 예, 매일매일. 오케이. 저 학창시절 때 기억, 영어 공부했는 기억은 맨날 저는 이제 버스 타고 50분씩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저기 멀리 있었기 때문에 차에서 긁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도 봐야지 뭐 시간 없는데 어떡해. 단어장 만들어서 보고 가고. 영어가 좋았어요? 영어가 좋았다? 영어가 쉬웠어요? 아우 재수없어 뭐 이런 분위기네요. 딴 과목에 비해서 딴 과목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unique, 독특합니다. 독특한입니다. 뭐 unique character 한번 볼까? unique character 또는 동장, 독특한 성격일 수도 있겠죠. 독특한 동장. 그러면 uniquely는 뭘까? uniquely 독특하게겠죠. uniquely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uniquely, 독특하게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uniqueness는 뭘까요? 네. uniqueness. 독특함. 그렇죠. 명사겠죠. 뭐 딱 봐도. 됐습니까? ness 붙여서 명사됩니다. uniqueness. 독특함. 명사.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ole 나오네요. whole. 뭐 닭 한 마리 통째로. 뭐 whole chicken.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전체의 통째로. 그다음에 반대 말은 partially가 있습니다. partially는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part 이건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part라고 그러죠. part가 부분이고 partially 하면 부분적으로 부분 아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partially 부분적인 일부의.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휘를 확장해야 되니까 whole라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entire 전체의 entire 뭐 full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 full은 뭔가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고요. whole의 뜻은 뭔가를 통째로 뭐 하나 빼지 않고 통째로 이런 뜻이니까 full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이거 full의 느낌이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치킨집에 가갖고 뭐 닭 한 마리 뭐 다 주세요 뭐 다리만 주세요 뭐 다리만 있는 부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 날개 세트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물론 머리는 빼고 그렇습니까? 한 마리 통째로 구워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홀 이런 게 홀이라고 풀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동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동사는 뭐 다양하게 형태가 변화되면서 뭐 가장 형태 변화가 제일 많죠. 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뭐 does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자, bake는 굽다라는 뜻이겠죠. 뭐 여기서 뭐 파생된 단어로는 뭐 빵 굽는 사람, baker, 빵집, bakery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er이나 r을 붙이면 사람이 되는데 cook 같은 경우에 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cooker는 요리 도구를 얘기한다. 뭐 baker는 빵 굽는 사람 맞고요. 그 다음에 guess, 추측하다입니다. 추측하다는 뭘 좋아한다? 대절 좋아해요. 됐습니까? 완벽한 절을 좋아합니다. I guess that 이런 식으로 라는 것을 추측한다. 오케이, 대절 좋아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suppose, suppose, suppose도 추측하다, 어림짐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guess, suppose, 추측하다. 오케이. Can you gues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guess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표현 중에 뭐 guess what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뭔지 맞춰봐 이런 느낌이야. guess what 뭐 이런 것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머더리 명사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만나봤죠. 모형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동사로서 모형을 만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보통 많이 쓰이는 구조는 model A from B 이 형태로 많이 씁니다. A를 만드는데 B를 모형 그거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ractice 나왔는데요. practice는 누구처럼 처럼 doing만 좋아하죠.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할 때 할 때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ing. 그 다음에 recycle 재활용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또 접두어가 또 나오는데요. re가 붙으면 이게 다시 agai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euse 뭐 재사용하다. 뭐 review 한 뭐에 review. 복습하다. 다시 한 번 더 보다. 됐습니까? 이게 again이란 뜻의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repeat, 반복하다. recycle. cycle이 이제 어떤 순환을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뭐 자전거라는 뜻도 있지만 순환시키다라는 뜻인데 다시 한 번 더 순환시키다. recycle. 예? 그다음에 save. sav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save money면 절약하다. 그다음에 save the file이면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store 가게라는 뜻도 있지만 저장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vote 투표하다 입니다. vote. 자, vote는 그냥 외운다기 보다는 이제 뒤에 뭘 전치사 붙인 걸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Vote for 하면 찬성 투표하다고요. Vote against 하면 반대 투표하다라는 뜻입니다. Vote for me 하면 날 찍어줘 이 말입니다. Vote against me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됐습니까? 찬성 투표하다, vote for. 반대 투표하다, vote against. 됐습니까? Distract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 다음, win 1-1 알고 계시죠? 아, 네. 윈을 꼭 이기다 라는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획득하다, 뭐 win the first prize 이런 식으로 win first prize 1등상을 받다 이런 뜻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뭐 ing 붙일 때는 뭐 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n을 한 번 더 쓰고 winning nning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얘들을 같이 한 이유는 공통적으로 뭔가 앞에 오기 때문인데 전치사면 뒤에 못밖에 못 오고 그렇죠. 겉밖에 못 오고 접속사면 누가 다가오겠죠. 다짜 떼버리고 지뜻으로 바꿔놓죠. 자, after는 둘 다 됩니다. after school도 되고 after you wash your hands도 되죠. 반대말은 before you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before school. 그 다음에 outside는 전치사로 밖에 안 쓰입니다. outside the box, outside the room 이런 식으로 outside 주어 동사는 안 씁니다. outside the box, outside the room.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주로 만들겠죠. 그 다음에 per는 뭐뭐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 뭐뭐마다니까 이거 전에 한 적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렇죠. every하고 같은 뜻이었죠. every second, per second, per week, every week. 그리고 또 뭐도 되냐? on나 on도 됩니다. a second, a week. 됐습니까? 5km a second. 초당 5km. 엄청 빠른 속도네요. 1초에 5km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while은 접속사로서 만나봤죠. 전치사로는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 while 하면 이런 그림 맨날 그렸었고요. 이거는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이거는 단순 시제로 표현됐습니다.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동안, 잠자는 동안 니 케이크 다 못 빚다 이런 거. 자, 여기까지 단어들 쭉 살펴봤습니다. 분사별로. 그 다음에 praises, 수고입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 이거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겠죠?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some하고 맨날 비교합니다. 의미는 some이나 a few나 a little. little이나 비슷한데 a little book books money?
그렇죠. 그래서 뒤에 much처럼 셀 수 없는 명사에 양이 약간 있는 이고요. a few는 many처럼 뭐 물론 의미는 many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약간 있는 이야기고 some은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다 되죠. 그래서 이제 뭐 a few books, 뭐 a few books 말고 뭐 a few friends 할까요? a few friends 하면 표정이 I have a few friends. 나 친구 몇 명은 있다. I have a few friends는 거의 없다. 됐습니까? 난 친구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얼마 몇 명 정도 있는 게 뭐 약간 있는 거고 몇 명 정도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주의하시고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네. 이게 나왔단 얘기는 이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 분명히 4개단 얘기야.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죠. I'm good at playing soccer. 뭐 뒤에다가 동사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된다? 뭐뭐하는 것의 형태, 동명사 형태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I am good at playing soccer. 반대말은 be poor at이고요. 뭐 be bad at을 쓰기도 합니다. be bad at, be poor at, 못한다. 그리고 이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이 나오겠다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I am good at playing soccer 대신에 I can play soccer well 이라든지 그러니까 I am a good soccer player 라든지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라 했죠.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은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였습니다. 걷기는 너의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us, 자 여기 보니까 give가 들어 give가 붙어있는 수고가 몇 개 나오네요. give a speech 하면 연수 스피치가 뭐에 무슨 형태일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스피커에 무슨 형 명사겠죠. 어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연설이란 뜻이겠죠. 연설. give a speech. 그래서 연설을 준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연설하다가 되는 겁니다. give a speech. 그 다음에 give away, 줘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그걸 줘버린다. it을 놓고 싶어. 그렇죠. give it away 하겠죠. give away에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어 동사. 그렇죠. give it away. 버리다는 뭐였더라? throw. 그렇죠. throw away. 맞습니까? throw away는 버리는 거고요. give away는 주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야. 버리는 거하고 기부하는 건 다른 거고요. 뭐 in front of, at, behind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겁니다. in front of the school, behind the school. 그 다음에 make one's day. 자 make one's day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he made his day 하면 그가 그의 날을 만들었다 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하루 잘 보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만들었다는 뜻이 하루를 잘 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즐겁게 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준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그를 즐겁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에 model A on B네요. model A on B. from이 아니고 on입니다. on을 사용해서 이게 기초를 B라는 겁니다. model A on B. A를 만드는데 뭐를 본다서? B를 본다서. model A on B. 그래서 B를 기초로 A를 만든다. 만드는 건 이거야. 됐습니까? 네. 쳐다보고 있는 건 이거고요. say hello to 뭐 인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뭐 take a look at 뭐 take a look at은 look at 하고 같은 뜻이죠. 한번 쳐다보다. look after는 뭐였더라? look after 돌보다였죠. 뒤를 봐주는 거니까 돌봐주는 거죠. look after. look for는 look for는 두리번거리며 찾다. find, look for는 어딨지 하는 거라 했고요. find는 여깄네 라 했어. 둘 다 우리말 뜻이 찾다니까 여러분 똑같은지 착각하는데 look for는 어딨지 하는 거고요. find는 여깄네 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단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거. 어떤 단어에 사람을 만드는데 그 중에 ER 붙이는 것도 있고요. 요즘 두 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ER이 붙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IST 붙여서 똑같이 뭐 뭐를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좀 더 전문가적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플레이어 하는 것보다는 피아니스트 하는 게 좀 더 전문적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플레이어보다는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건 카툰 카투니스트가 있었죠. 만화가. 피아노 피아니스트. 첼로 첼리스트. 그래서 첼로 아니에요. 첼로. 첼로 첼리스트. 그다음에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노블 노블리스트. 사이클 사이클리스트. 자, 얘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갑자기 이게 맞나? 이러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소설가는 노벨리스트였어. 노벨리스트. 사이언티스트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첼로에다가 ER 붙이나? 첼로인가? 이런 거 아니야. 첼리스트야. 첼리스트. 사이클리스트. 그래서 얘들은 누가 공부하는 거다?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비 공부. 워크 워커는 잘 알고요. 베이커 베이크 베이커도 알고 윈 위너도 다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드라이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나온 단어네요. 레인지의 뜻이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니까 레인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살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레인저. 뭐 남학생들은 뭐 게임하다 보면 뭐 레인저 이거 많이 들어보죠. 파워레인저. 그렇죠. 파워레인저 있네요.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 파워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하면 살인자죠. 그런가요? 빨간색. 자, 그 다음에 vote voter는 잘 못 봤을 거예요. vote voter. 투표 유권자란 뜻입니다. vote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투표하는 사람. vote voter.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기억하는데 뭐 보트 보터라 레인지 레인저 빼고는 많이들 들어봤어요. 뭐 위너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마찬가지 열심히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give 들어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있습니다. give awa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he gave away all his money to charity. 그래서 all his money 한번 길어봤죠? 그뭐 hey, can. 아, 셀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니까 he gave it away. 그러니까 all his money 여기 들어가도 된단 말입니다. He gave all his money away to charity. He gave it away. 그거 줘버렸어. To charity, 자선단체에게. 뭐 체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곧 만날 단어니까 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선단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ive a speech, 연설하다. 프레지던트가 gave a speech. 스피치는 스피치인데 어떤 스피치? About world peace, 어디에서? There. 그래서 a speech about world peace, 이게 한 덩어리죠. 세계 평화에 대한 연설을 gave, 했다. 그러니까 뭐 하다니까 여기에 뭐 혹시 디드가 하다는 뭐 두니까 이거 디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give a speech를 통째로 익혀라. May I take a look at 뭐 take a look at은 look at하고 똑같다. May I look at your passport? 출입국 심사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생각해내야 되는 거 make A and B. A를 만드는 거예요. B를 쳐다보고 make A and B. 그래서 라이터 대신에 뭐 우리 익히는 김에 노벨러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걸 또 쓰고 있습니까? 더 노벨리스트가 머더드 만들었단 말이죠. 무엇을? 더 메인 캐릭터를 주인공이죠. 뭐를 본따서? On his uncle 삼촌을 본따서 메인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뭐 이게 만들었다 했다는 뜻이니까 created 이런 거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created 써도 상관없고요. model A and B 알아두시고요. say hello to please say hello to 부탁하는 거죠. your parents for me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전해주렴. say hello to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숙제 풀이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숙제예요? 예?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시험 칠 겁니다. 됐습니까? 재밌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에는요? 옆에도 숙제예요? 예, 거기도, 아, 거기 숙제 아닙니다. 거기 다 시험이에요. 아, 여러분들 책을 기준으로 좀 봐서 얘기해야 되지. 아, 여러분들 책 버전으로 좀 봐서 이것만 네, 애만 숙제입니다. 실종 밑에 있는 것도 되고 얘는 나중에 시험 칠 거예요. 와. 어, 12.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 지금까지 어휘 파트였고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 수업은 별로 안 해봤죠. 전에 조금 했었고요. 본문 수업은 늘 어휘, 단어죠. 어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아니요, 대화 파트 또는 표현 파트. 한 과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거 두 개씩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문법이겠죠. 어법 문법도 마찬가지 주요 문법 두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할까? 쫙 다 하고 나서 시험 치죠. 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당연히 뭐로 넘어가겠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죠. 본문 넘어가고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입니다. 어휘, 대화, 문법. 선생님이 시험 치기 전에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험 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어휘 파트 시험 칠 거니까 어휘 파트 전반적으로 공부해오라 그러면 이 교재에서 수업했던 내용과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3종 세트를 공부하고 시험 치러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화 파트 시험 칠 거니까 해라 그러면 이제 대화 파트 여기까지 대화 파트라고 얘가 얘기할 거예요. 대화 파트는 수업을 이렇게 12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14쪽으로 넘어가지 않... 아, 왜 14쪽이 나오지? 에이, 14쪽으로 해놨구나.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요. 여기에 설명한 다음에 16쪽으로 넘어갑니다. 6칸이 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파트를 복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어디를 공부하고 오면 되냐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설명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빈칸 가지고 실제 본문에 나오는 대화 파트에 있는 것도 뭐 listen and speak 1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를 어디서 공부하면 되냐 하면요 그렇죠. 클래스 카드에 문장으로 다 만들어 놨죠. 아니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중2 공유동부에 있는 여기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빈칸 있는 파트 16쪽에 있는 파트가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뭐 목표는 What are you doing, Nami? One. What are you doing, Nami? 그랬더니 뭐 I'm making a smartphone case with my old jeans.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뭐 with 대신 out of 썼네요를 사용하여 make A out of B를 외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들을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스펠 학습 들어가면 다음 시간까지요? 네? 다음 시간까지? 아, 오늘 다 못 나가요. 네. 오늘 다 못 나가니까 끝나면 조금씩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수업 몇 가지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외워놓자 하면 시간 절약되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아 하기 싫어 이러고 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비구댓 보고 이거 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표현하기 또는 잘하는 것 표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능력의 조동사가 있죠. 그렇죠? 네. 능력의 조동사가 뭐였더라? Can. Can이죠. 됐습니까? Can이나 be able to죠. 됐습니까? Can이 능력을 표현할 때는 뭐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Can you help me? 하고는 다르게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하고 거기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자, 대화 파트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What are you good at 있죠? What are you good 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am good at jumping rope 라고 나오죠. I am good at jumping rop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입니다. 한번 설명. 뭐를 잘한다 표현할 때 be good at을 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달리기를 잘한다 해서 뭐 I am good at 하고 나서 run을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된다? 그렇죠. 동명사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I'm good at ru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I'm good at running. 나 달리기 잘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사를 놓고 싶으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형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는 형태? it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 형태를 써야 되고. 선생님 그러면 to run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문법 시간에 뭐 배웠냐?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뭐만 가능하다? to 부정사는 안 되고 동명사만 단다는 얘기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to 부정사의 to가 to school일 땐 전치사의 to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게 to 부정사 할 때도 쓰이지만 전치사로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to run을 쓰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든다?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좀 이따가 I am good at running 대신에 쓸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쭉 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good은 형용사죠? 그렇죠? 잘하는, 좋은 이런 형용사잖아. 근데 good의 부사형이 뭐죠? 그렇죠? goodly 이런 거 없습니다. well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뭔가를 잘한다는 표현할 때 good을 쓸 때도 있고 well을 쓸 때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동사의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동사의 형태가 어떨 때는 ing를 쓰고 어떨 때는 원형을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고 어떨 때는 good을 써서 표현할 때도 있고 well을 써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잘하는 거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 good at 하겠죠. 자, running what are you good at 했더니 예를 들어서 I'm good at running 했어. 그러면 running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good at 한 거죠. what are you good at 또 what are you good 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을 어찌 할 수 있니 잘 할 수 있니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good at 자신이 잘하는 걸 말할 때 I'm good at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고요. 그냥 명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I'm good at 뭐 I'm good at soccer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play를 넣고 싶다면 꼭 playing으로 쓰란 말이에요. I'm good at playing soccer. 오케이. 그래서 at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땐 꼭 ing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명사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못하는 거 반대말은 be poor at이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럼 중요 표현 더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I'm good at writing poems 했으니까 나는 시를 잘 쓴다고요. 이거하고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he can speak Spanish. 그가 스페인어 할 수 있대죠. 어찌 어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전부 다 부사들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 자, 그러면 이거 둘이 짬뽕해서 서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스킬 배웠고 아까 스킬드가 나오는 게 아까 스킬풀만 얘기했는데 스킬드도 숙련된입니다. 스킬드가 몰랐다면 숙련된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be good at 하고 be skilled at 하고 같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be good at, be skilled at 똑같이 전치사 s고요. she's skilled at, she's good at playing the piano and violin. 여기에 형태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바이올린 연주하 는 것의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뭐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skilled at? what is she good at? 뭐 똑같이 물어보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뭐 이렇게 짬뽕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excellent 지금 good 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두 얘 두 개는 뭐냐 얘하고 다 같은 얘기란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거라고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훌륭한, 잘하는 이런 식의 단어들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be excellent. 근데 계속해서 전치사는 네.
at 쓴다는 거. Be excellent at, be skilled at, be good at. 근데 아까 전에 어휘할 때 뭘 본 적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닌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는 거 배웠죠. 사람이 아닌 단어를 그걸 하는 사람 만드는 거 두 가지 배웠잖아. 그걸 왜 배웠을까? 그걸 응용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한 번씩 해볼까요? 자, 일단 I'm good at writing poems가 be good at 써서 나는 시를 잘 쓴다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쭉 쓰면 1번 버전 나는 무엇을 시들을 뭐 할 수 있, 어찌 잘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래도 되겠죠? 그러면 I'm good at writing poems하고 같은 이 표현은 I can 그렇죠? I can write what? Poems well, very well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I can write poems well. 이거 very만 썼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를 잘 쓴다는 표현을 I'm good at writing poems, I'm excellent at writing poems, 뭐 I am skilled at writing poems 이건 당연히 될 거고요. at 뒤에 자 여기는 writing 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긴 당연히 조동사들이니까 동사 원형 썼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 그렇죠.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뭘까요? 아, 뭐 good 할게요. 뭐 great, 뭐 다 해도 awesome, amazing 하면 되는데 뭐 therapic 쓸까? 아, 뭐 therapic 시인이 뭐였더라? 그렇죠. poet이었죠. I'm a therapeutic poet. 나는 끝내주는 시인이야.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도 있습니다. 시를 잘 쓴다는 다양한 표현 방법. I can write poem very well. I'm a therapeutic poet. 또는 뭐 I am good at.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다른 버전 하나 더 있네요. B는 M으로 바꿨고요. I'm able to. Write poem very well. 이것도 되겠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비동사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걸 넣으면 여기 전치사는 뭐고? at이고 전치사 뒤니까 됐습니까? I'm good at writing poem. 여기는 이제 skilled가 이 뜻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참 여기 아까 s 안 썼네.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이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he is로 가볼까요? He is good at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하면 되겠죠. He is good at speaking 돼야 되는 거 주의하세요.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he is a He is a good Spanish. 왜? 왜를 여기다 넣겠습니까? Speaker. He's a good Spanish speaker.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He's a awesome Spanish speaker. 됐습니까? He is an excellent Spanish speaker. He is a skilled Spanish speak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she can으로 가볼까요? She can play. 그렇죠.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악기는 특별하니까 더 쓰겠죠.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 그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she is an awesome violinist 해도겠죠. She is an awesome violinist. 그 다음에 만화 그리는 사람도 우리 배웠죠. 그래서 he is an excellent cartoonis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간단하니까 보면서 혹시 한 복습 다시 한번더 하시고 위에 거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하는 거 표현하기가 좀 이따가 이제 listen and speak 1, 2 뭐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얘들이 들어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기입니다. 확신 표현하기. 자,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블라블라블라라. 그래서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I'm sure tha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어 동사 이게 이제 얘가 접속사로 사용됐다는 얘기고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목적어는 아닌데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sure는 사실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원래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목적어처럼 쓰여서 생략됩니다. I'm sure he is very kind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Are you sure that he is a range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뭐 ranger라는 것을 확신하니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비동사로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요. Yes, I'm sure. No, I'm not sur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부터 sure가 어떤 확신하는 이란 형용사죠. 네.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다? Certain과 confident가 있다. Certain도 확신하는 confident의 뜻은 뭐 자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 자신 있냐? 해도 되겠죠. 난 자신 있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마치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건 중요 표현. I'm sure that we will win the game. 됐습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우리가 그 게임을 언제 이길 거라고? 그렇죠. 선생님 보르장머리 이건 마냥라면도 아니고 이게 언제란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그러니까 무슨 절이야. 그러니까 will 쓸 일 있으면 will 써야죠. 됐습니까? I'm sure we will win the game. 그러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are you sure? 또는 What are you sure about? 이렇게 합니다. About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t is certain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그래서 여기 쳐다봤고 여기 쳐다봤고 여기 쳐다봤고 여기 쳐다봤죠. 그렇습니까? if부터 얘기할까요? 뭐하는 짓이에요? 가주어 진주어죠.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가 certain하다, sure하다. It is sure that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표현을 I am certain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알겠어. I'm sure 썼으면 I'm certain 쓰면 나는 확신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그 남자애가 창문 깼다라는 것을. 그럼 It is certain 하면 가주어 진주어니까 그 남자애가 창문을 깼던 것이 확실하다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잖아요. 됐습니까? I am certain that 되고요. It is certain that 되고 문법적으로 얘는 가, 진, 구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로를 해놨는데 이거는 원래 원칙으로 하면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생략시키는 거야. 진짜 주어기 때문에 원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확신해? 현재. 언제 깼어? 과거에 깼다고 지금 확신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시제일치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 It was certain that the boy breaks the window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의 뜻이 뭐라고요? 자신 있는. 됐습니까? Are you confident? 뭐 is it confident는 안 돼요. Is it confident는 왜 안 되냐? Confident의 뜻이 자신이 있는이라며. 그러면 누가 가지는 감정이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It is confident는 잘 안 씁니다. Are you confident?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게 마치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Are you confident? Are you sure? Are you certain that she can do the wor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you sure about that? 그냥 절이 아니고 어떤 뭐 Are you sure about it? 뭐 Are you sure about the fact? 자, 그러니까 절을 가질 때는 대시 오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이렇게 about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I know it이야. I know about it이야. About it. 그럴 때 about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certain about that? Are you confident about that?
that은 앞에 나온 문장 대신 온 지시 대명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하나 배우지 않았나?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하는 거 배우지 않았나? 이것도 must를 가지고도 she must be a spy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비교인데요. She must be a spy 하고 같은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she must be a spy 하고 뭐하고 같다? I'm certain that she is a spy 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It is certain that she is a spy 하고 she must be a spy 하고 같다.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려고? 수업 시간에 소화시키세요. 그래서 확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숙제 다음 시간까지 풀이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대화 파트 단어 다 했습니까? 단어 다 했으면 그러니까 숙제를 지금 기한까지 딱딱딱딱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요. 아 선생님 다른 공부할 시간 없어요. 이지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미리미리 다 하라고 그랬어. 여기에 대화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예, 요거 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